이 마을이지? 응. 멋있네 마을이. 마을이 예쁘고 조그만 박물관도 있고 아기자기하고 미아 상거리 여기냐. 미아 상거리 추억의 철길 체험 가는 길. 아이고 이게 뭐야. 맛집인가 본데. 요것은 두부 전골. 밥을 강된장 비밀인 겁니다. 예. 우와 강된장 장단코 강된장 비빔밥. 아 두부 샐러드? 두부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어때? 부드러워요. 오가피, 미나리, 곰피, 깻잎이랑 예, 예. 오가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옛날 된장 맛. 여기 장단콩이 유명하대잖아, 파주. 장단콩 된장찌개. 어때? 불필요해. 쉬워서 먹고 그 맛. 야, 여긴 진짜. 고향의 맛. 수육으로 곰치를 쌌어요. 짜지도 않고 향유사가 있어. 향이 달라. 야, 그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짜지는 않아. 안 짜 전부 다. 씹히는 맛이 더 좋네. 고기 맛도 하나도 그 잔내가 없어. 방앗간 찻집. 저기 낙지 생각인데 지금은 낙지 생각 없는데 너무 많이 먹었는데. 생각 없습니다. 된장 생각밖에 없습니다. 파주에 있는 카페 8794인데요. 오늘 두 번째예요. 삼돌이가 화가 났어요. 제가 고프로를 두고 갔거든요. 아, 내가 그거 저 잘 보라니까 또 그걸 그냥 고프로를 거기다 놔두고 오면 어떡해. 오는데 40km나 걸렸잖아. 아이씨. 힘들잖아, 힘들잖아. 아니, 그래도 그거 제대로 봐야지.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찾았어요. 제가 아침에 촬영하다 들어갔는데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대요. 아 좋은 나라. 여기는 카페 8794입니다. 이상야, 왜 빵을 이렇게 많이 샀어? 지금 아침밥 아메리카노. 먹는데.